재밌었는데 키키오미키. 요 이번에도 하자. 그래. 아, 야 그럼 우리 그날 합주실 가서 피자 치킨 이런 거 시켜 먹으면서 놀래? 어 그거 좋지요. 좋아, 거기서 연주하면서 놀면 되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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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크리스마스 캐롤곡 치면서 놀자. 진짜 재밌겠다. 그럼 올 수 있는 사람 그때 누구 있는지 한번 카톡 해볼게. 나는 갈 수 있어. 캐캐캐. 아 리온 안녕. 이야 리온, 너도 그때 참여해. 좋지요 캐캐캐. 나는 오리온 있으면 별론데. 내 맘에 집 한번 뿡뿡. 요 그래, 나같이 노는 거지 위키. 행복한 파리잖아. 행복한 축제. 알겠어. 근데 나 입으로 놓는데. 무슨 소리야, 너가 얼마나 옷이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 진짜 웃기다. 집에 옷은 많은데 막상 입으려고 하잖아. 그럼 입을 옷이 없다. 나도 공감해. 집에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 코디를 잘하면 다양하게 입을 수 있을 거야. 오 그럼 너네가 한번 코디 도와주면 어때? 그럴까? 재밌겠다. 좋지요. 옷 다 가져와 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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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와, 아, 갖고 있는 옷. 와우 진짜 옷 많아. 진짜 옷 많지? 근데 또 막상 입으려고 하면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보자. 한번 코디를 해볼게. 이 노란색 가디건 예쁘다. 여기에 노란색 무늬가 들어간 체크 무늬 치마. 그리고 추우니까 요즘은 이런 레그 워머가 유행이란 말이야. 나도 봤어. 팔 워머도 유행이야. 맞지 맞지. 이런 워머를 해주면 치마를 입었을 때도 따뜻해 보이고 예쁠 것 같아. 이렇게 워머까지 완성. 오 좋지요. 코디 하나 완성.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해봤어. 어떻게? 크리스마스 하면 아무래도 자카드 니트를 빼먹을 수 없지? 맞아, 크리스마스 사슴도 들어가 있어서 정말 성탄절 느낌 나. 맞아, 여기에 이 진한 청 바지를 입어주면 정말 예뻐. 그리고 너네 요즘 이런 모자 알아? 안 보이게 쓰는 거야. 오 알아 알아. 이런 모자를 눈 안 보이게 써주면 시크하면서도 힙한 느낌 날 수 있어? 난 이렇게 코디했어. 두 번째 코디도 뚝딱 완성. 오 이것도 괜찮은데? 헬라가 코디를 잘하긴 하는데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해봤거든? 잘 봐. 어떻게? 요즘 또 하이틴 스타일이 대세잖아요. 그럼 이 아가일 패턴을 또 빼먹을 순 없죠? 이런 집에 있는 흰색 셔츠 위에 아가일 패턴 조끼를 입고 톤이 비슷한 회색 치마에 이렇게 베레모 모자를 써주면 완전 하이틴 느낌 완성! 와 그것도 감성있다. 그쵸? 잘 하긴 하는데 각자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어때 비키야? 어떤 거 고를 거야? 1, 2, 3번 중에 정해. 1번? 아니면 3번? 2번? 잠깐! 입어보고 결정해도 될까? 맞아, 입어봐. 맞아, 옷은 입어보고 결정해야지. 그런 다음 오키님들이 정해달라고 하는 건 어떨까? 그게 좋겠다. 좋아, 그럼 입어볼게. 휴, 위기 모면했다. 자, 그럼 1번부터 코디 보여드릴 테니까 오키님들이 댓글로 투표해주세요. 좋았어. 1번 넣어주세요. 파티걸.
입어봐. 알겠어. 이번도 입고 나올게. 좋지요. 나간다. 대망의 하이라이트. 이번 나와주세요. 어때? 이런 느낌. 눈 안 보이게 포인트. 요즘 유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아 안녕하세요. 눈이 안 보이고 포인트. 귀엽다. 좋아. 2번. 다음 3번 코디도 입어보세요. 좋아. 불공평해. 왜? 그럼 너 두 개 나 하나야. 너가 될 확률 더 높아. 그럼 나는 하나만 정할게. 그래 그렇게 해. 1번으로 할게. 좋았어. 오키님들 1번 2번 중에 골라주세요. 나간다. 3번 코디 나와주세요. 아가일 패턴 하이틴 느낌. 와우. 텔라야 나 3번으로 바꿀게. 아 모르겠어. 못 고르겠어. 괜찮아. 그럼 둘 다 해. 1, 2, 3. 오키님들 1, 2, 3번 중에 골라줘요. 나는 개인적으로 2번. 야 장난이야 장난. 솔직히 다 예뻐. 지금도 예뻐. 이것도 좋아. 얘들아 크리스마스 코디해줘서 고마워. 우리도 재밌었어. 과연 오케이.